사료가 좀 쉬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17% 급등이라뇨. 네. 네. 다시 또 사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한일 사료 보시면 사료 얘기 좀 해드리자면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에 핵위협이라든지 추가 도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계속 지속적인 어떤 농산물 가격 상승의 기조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봄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곡물 섹터주로 기대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이 식량 안보 정책에 따라서 거대 자금을 또 정책 자금을 투입을 하기로 밝힌 바가 있고 농산물 관련 지수를 조금 살펴보시면 3월에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달에는 소폭 하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인 공급망 경색으로 이 가격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잠김으로써 단기간에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이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또 수치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현재 곡물 가격이 29.8%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월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69.3% 상승한 상황입니다. 해서 당분간 식량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조 하에서 본다면 곡물 섹터주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슈팅이 나왔다가도 또 무섭게 빠지기도 했어요. 네. 결국은 테마성인데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한일 사료의 어떤 기본적인 예. 어떤 분석을 보자면 굉장히 업력을 오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9년 된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배합 사료라든지 육계, 가공, 곡물 관련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로 K미트, 뭐 한일팜스 등의 13개 비상장 계열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료업계 최초로 최근에 벤처 인증도 받게 되면서 산란계 시장에서 조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가로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급등 사유로 인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거의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조정을 이렇게 겪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21선에서 조금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적으로 두 번 시세 분출이 있었고 세 번째 시점이 지금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예. 모습인데 앞으로 몇 거래일 더 보더라도 과거 이제 급등 부분 한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